저는 실물 돈을 가지고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 돈통이라 그러는데요. 뭐 10원짜리도 한 8,000개에서 한 9,000개 사이를 가지고 있고, 뭐 자루로 한 3, 4자루 되죠. 그리고 이제 페트병에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도 가득 이렇게 쌓이는 경우도 많고, 뭐 이제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지폐들도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들고 있는 걸 좋아합니다. 왠지 그렇게 돈이 쌓여 있으면, 비록 1,000원짜리들이 많지만 왠지 제가 재벌이 된 같은 착각을 하거든요. 그 이제 금고에다가 달러하고 엔화하고 이제 5만원권을 이렇게 가득 쌓아놓는 그런 부자들 말입니다. 그런 이제 상상을 해봅니다. 실제로 그렇진 않고요. 그냥 돈통에다가 만원짜리 몇 장, 5,000원짜리 몇십 장, 뭐 1,000원짜리 뭐 100장 좀 넘어가겠죠. 뭐 그렇게 들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이제 지폐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되게 저를 기분 좋게 만듭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장에 100만원 이상만 있어도, 그리고 내 손에 5만원만 쥐고 있어도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한다고요. 이제 고독 사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먹고 죽으려고 해도 갖고 있는 돈이 없더라는 겁니다. 통장 잔고에 돈 없는 건 당연한 거고, 지폐에 1,000원짜리 몇 장도 있나 없나 이 정도라는 거죠. 몇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버티더라는 겁니다. 몇만 원만 있어도, 만 원짜리 한 두 장만 있어도 정말로 정말로 돈 없는 사람들은 일주일을 버틴답니다. 라면을 하나 사서 라면을 한 개를 반으로 나눠서 아침에 먹고 저녁에 먹고 그렇게 해서 하루를 견딘다고 하네요. 참 믿기 어려운 얘기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라면 한 개 정말 정말 싼 거 있잖아요. 500원짜리 그렇게 사서 하루를 그렇게 버틴다네요. 그러면 10일이면 5,000원이고요. 그렇게 40일이면 2만원이잖아요. 그렇게 한 달 반을 2만원으로 버티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네요. 참 정말로 정말로 단돈 2만원만 있어도 한 달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로 궁지에 몰리면 만원, 2만원도 없어서 정말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몇 번 겪다 보면은 자존심도 떨어지고 삶에 이제 의욕도 떨어지고, 이래까지 해서 내가 살아서 뭐하겠나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엄청난 결정을 하고 이제 떠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생존을 유지하게 해주는 돈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돈이 아니구나. 단돈 몇만 원도 우리의 삶을 부여잡게 해주는 큰 돈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돈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돈 2만원, 3만원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돈이라고 하니 참 믿기 어려운 얘기죠. 근데 그게 현실이랍니다. 뭐 저 또한 이제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없던 게 아닙니다. 20대 때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월급 받으면 살면서도 장사하겠다고 해서 다 말아먹고, 찜질방에 하루 자는 3,500원이 아까워서 이제 대형마트에 교육실에서 문 걸어 잠그고 3시간, 4시간 쪽잠을 잤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었냐, 그렇게 반년을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참 서글프고 답답하고 참 창피했죠.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어쩌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참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고, 정말로 돈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 자신을 위한 돈 함부로 써서는 안 되겠죠. 그보다는 가족들을 먹이고 살리고 생활하게 만드는 데 쓰는 돈이 정말로 값진 거죠. 저는 가장이니까요. 저는 부모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단 저만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 가족들 잘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은 저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가장들의 마음이 똑같을 겁니다. 참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거죠. 단돈 몇만 원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냥 겁나서 못 쓴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 돈으로 유흥을 즐기고 뭐 술 처먹고 뭐 이렇게 도박하느라고 쓸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박하면은 인생이 순삭이라고, 10원, 20년, 30년이 그냥 흘러간다고 하더라고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삶에 미쳐가지고, 도박에 미쳐가지고 인생이 끝장나는 거죠. 그런 서글픈 인생을 살고 싶냐고요. 저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도박해서 게임에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가족들의 삶이 어떨지 알기 때문이죠. 술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고 유흥 좋아하고 그러면 겉으로 볼 때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삶은요 인생이 이제 개판되는 거죠. 엉망되는 겁니다. 그 얼마나 서글픈 얘기입니까? 그 얼마나 암담하고 답답한 이야기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하고 살아야 되고 좀 더 사대 깊게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는 게 참 쉽지 않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조심해야 되고 좀 더 유의해야 되고 좀 더 현명하게 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현명하게 산다라는 게 뭡니까? 내 손에 돈을 움켜쥐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몇천만 원, 몇억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단돈 몇만 원이라도,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 내가 내 손에 쥐고 있어야 그래야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라면 한 개로 끼니를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만약에 아침밥 잘 먹고 점심 저녁 잘 먹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잘 살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춰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을 한다, 부동산을 한다, 뭐 여러 가지 자산을 갖기 위해서 뭐 레버리지를 이용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비춰서 뭔가를 한다라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는 겁니다. 비치면 기다릴 수 없다라는 것, 쫓긴다라는 것, 그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는 게 절대 쉽지 않다라는 것, 정신 바짝 차리고 명심하며 살아가야겠죠. 좀 더 두려워하고 좀 더 염려하는 마음으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그냥 되는 게 어딨냐라는 겁니다. 그런 마법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므로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신중하게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단돈 몇만 원이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이 생기는 마당에 만 원, 2만 원, 3만 원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단돈 천 원이 주는 의미가 큽니다. 단돈 천 원으로 이틀을 견디는 사람도 있으니까 하루 천 원으로 하루를 견디는 사람도 있으니 절대로 돈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고 만만하게 생각했다가는 그로 인한 이제 충격을 고스란히 다 떠안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조심하고 더욱더 사려 깊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단돈 만 원, 이만 원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에게는 한 달, 두 달 식비일 수 있다라는 것. 에이 설마 그럴 리 없다라고 그러지만 세상은 더욱더 무섭고 잔혹하다라는 것. 명심 또 명심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말입니다. 이상입니다.